일단 중국 경제가 이제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드디어 우리가 겪었던 20년 전에 겪었던 경제적인 나락으로 급격히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진국이기, 한국은 선진국이기죠.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지금 돌아가는 정세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게 어디서 보면 이게 나오냐 그러면 우리나라 그 무역 정보라든지 실물 경제는 국제무역센터에서, 뉴스라는 데가 있거든, 요 따로. 무역협회에서 이제는 하는 건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해상우인비하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그, 물류 대란에 지금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망 같은 경우에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부다. 그러니까, 인트라넷 같은 경우에, 전 세계가 지금 국제기준센터라는 데가 있거든요. 협회들 이런 데서 전부 다 러시아하고 중국을 배제하기 시작했는데 러시아가 지금 곧 터집니다. 그다음에 중국이 터지는데 문제가 이 여파로 지금 부도날 국가가 한 40개국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해외 국제전쟁 무역전쟁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이든이란 미국 대통령이 와서 경제 안보 동맹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희생을 요구하는 거죠. 지금. 중국을 배제하는 겁니다 중국 근데 우리가 뭐 먹고 살아요 앞으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이렇게 수출 수입 물가가 적자로 돌아서면 뭘 먹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를 감정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게 이제는 뭘 먹고 살 거냐 이거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원하는 대로 중국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하면 차대고포 떼면 우리 뭐 먹고 살 거냐 이거예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밀어닥치는 겁니다. 아니, 자원민족주의, 식량보호주의로 지금 전세계가 가고 있는데, 무서운 게 아니고 지금 무서운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냐. 아니, 지금 무슨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이 상황인데. 그러니까,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이. 이 얘기는 미국 중산층 보호를 위해서 중국과 전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역 전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표 뭐냐? 중산층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역 전쟁을 하면서 일반 상품의 인플레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자원 민족주의를 동원하기 시작했어요. 자원 민족주의 여기에 인도네시아, 러시아, 인도 이런 식으로 자원 민족주의가 동원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당연히 최대 무기 뭐예요? 곡물에 대해서 식량 보호주의가 시작됐습니다. 식량 보호주의. 자 인도에서 이제는 팜유가 수출이 금지됐어요. 인도에서는 밀 수출이 금지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밀 수출이 금지되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빵을 먹고 살아요. 식량을 먹고 사는 건 동부 가정. 자 그러면 캄보디아라든지 베트남에서 식량을 앞으로 수출을 할까요? 돈의 문제. 이제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식량 보호주의다 자원민족주의가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선진국은 뭐예요? 자국 이기주의. 자 미국은 자국 이기주의. 지금 그 밑에 있는 러시아라는 다른 나라들은 뭐예요? 자원민족주의를 동원한 겁니다. 자원민족주의.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자 이제 동남아에서 가만 있겠어요? 쌀에 대해서 수출할까요? 조만간에. 근데 우리는 1년 동안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라는 유튜버들하고 경제 전문가는 유튜버들 이야기만 들어왔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미국의 워싱턴 보고서를 보고 미국에서 스트로으로갈 거를 최초로 국내에서 알았어요. 그리고 한국 은행이 아, 뭐, 금리를 안 올릴 거라 그러는데 지금 0.5% 올리면은 IFRS 9 가산제도 때문에 충당금 제도 때문에 몇 프로냐? 실제로 금리 올라, 2%씩 올라갑니다. 시중에 몇 프로 올라가? 2% 올라갑니다. 금리가. 근데 그러면 금리가 언제부터 2% 급등을 해요? 다음 주부터. 다음 주 목요일에 시중금리 2% 폭탄 재앙 터집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자, 다음 주에요. 2%가 급등한, 시중금리가 2% 급등한다고. 그니까 러 지금 제정신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 코인 사태가 터졌는데도 줄자살 행렬로 가고 있는데도 지금 무슨 사,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니, 씨발, 지금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무슨 긍정적인 얘기를 하냐고. 미친 것도 아니고. 지금 빅스텝을 한번 한다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두 번에서 세 번은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0.5%올때 시즌 금리가 2%씩 올라가는데, 두번 올리면 몇 프로 올라가? 4% 올라가는 겁니다. 금리가 몇달 만에 4% 오른 거? 한 달에 2%씩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0.5% 오르면은 금리가 0.5% 올립니까? 가상금리 체제, 여기선 공부했으니까 다 알잖아. 가상금리 체제로 바젤 리라 충당금 이자가 몇 프로 올라가요? 2% 올라갑니다. 금리가. 시중금리가 2% 올라가요.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정신이냐고, 지금. 그러면 대출받은 600만 명은 어떻게 돼요? 아비규한 벌어진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달에 0.5%또올리면2% 금리 올라가는 거예두달 만에 금리가 시중금리 4% 폭등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 상황에서 무슨 집, 주택을 구매를 해야 되고, 재테크를 해야 되고, 무슨 정신병자들 합창대하냐, 유튜버가. 여기 4년 전부터 대비를 해왔습니다. 국제금융이, 가상금리가 과거에 비해서 1조 5배 폭등이기 때문에 금리 올라갈 때마다 이거는 제한급으로 다 쓰러져 간다. 왜? 충당금 시스템 변경됐다, 바젤3로. 지금 유튜버는 뭐냐, 1년 동안. 정신병자들 합창대회 했던 겁니다 전문가가 아니 뭐예요? 살인마들이에요 한 번에 끝나냐? 얘기가 그게 아니에요 올해 두 번이나 세번 내년에 내년에도 여기는 대출 총량 내지 g s r 이그 전부터 4년 전부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책을 내고 공부하고 같이 모이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사실이 뭔지 같이 만들어 왔습니다 다른 방법 틀리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했던 숫자만, 명목 숫자만 생각했던 사람들은 뭐냐? 다들 지금. 하루 만에 수십만 명이 지금 전재산을 잃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코인, 코인 사태 오지 알겠지만 공급망 교란. 가계 부채와 금융, 근육, 금융과 경제위기. 중국 경제 대폭망. 지금 뭐에온 거는 공급망 교란만 온 겁니다. 내년부터 이거 터져요. 내후년 이거 터집니다. 이미 예정된 대재앙의 시대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올라온 겁니다. 중국, 이게 중국하고 올 하반기 본격적 인 무역전쟁 벌어진 나온 겁니다. RCP. 지금 전세 식량위기고요. 북한도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 일본 기업물가 10% 급등하고 에너지 급등에 41년 만에 역대급 인플레이션이 일본에 닥쳤습니다. 자, 상하이가 오늘 점진적으로 재개방을 시작했고요. 중국이 풀리긴 하지만 지금까지 있던 궁금만 충격 오래 가겠죠. 지금 남들 빚내갖고 10억이니 5억 올랐더니 그런 거 샀던 게 부럽습니까, 지금? 저건 재앙이에요, 그냥. 아, 명목이 뭐2 0억이 뭐합니까? 안 팔린 그만이지. 지금 중로 배제하기 시작하면 걔네들 가만히 있겠어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미국, 미국 동맹국들 또 가만 놔두겠냐고. 지금 일본 경제도 지금 파국, 동북아 경제 전체가 지금 파국으로 가고 있어요. 다음 주에 금리 안 올린 다음에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다음 주에 금리 안 올린다면서요. 유튜버 분들하고 전문가 분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금리 싸다음 기준금리 0.5% 올리면 시중금리 몇 프로 올라간다고 효과가 2% 2% 변동금리 올라가면 감당할 수 있어? 아 근데 이번이, 이번 한 번이 아니네? 아니, 지금까지 얘기한 걸 다, 지금 보면, 사람들, 그냥 다, 죽음으로 내몬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600만 명이라고. 내가 누구 무슨, 지금 보면 알겠죠 숫자가. 구라에요, 내가? 과도한 거예요? 대출받은 600만 명, 지옥으로 간 거예요. 끝난 거예요, 저 인생. 누가 거기로 몰아 몰랐... 자산 무슨 투자니, 서학, 지금 소학개미들 마이너스 평균 몇 프로인지 아세요? 지금 나왔는데, 대출받아서 서학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몇 프로 떴는지 아세요? 마이너스 6 0예요몇 프로? 마이너스 60%입니다. 지금 연일 올라오는 거, 지금 검색어가 마포대교야. 다 지금 무슨 얘기 나와요? 희망회로. 뭐 여기서 얘기했던. 원금 얼마 날렸어? 60%. 이 사람들이 재정신살것 같아. 또 사, 또 다른 피해자 만들려고 그러겠습니까. 마이너스 60%. 다 파산이고 하루 만에 다들 알거지 되고 있어요. 하루. 하루 이틀 만에, 얼마나 위험한 시장입니까? 아니, 오늘도 유튜버니 나와 코인이 니뭐 희망위로 이렇게 돌리게 해야겠지만, 저 아까 뉴스 봤잖아요. 무역뉴스가 제일 정확하지. 키타. 상황이 어때요, 지금? 그냥 아비규환이에요, 지금. 공무만 다 국제교란하고. 그 다음에, 조 있어 가계 부채 좀 하반기부터 우리 터지면, 내5년부터 중국발 경제위기. 3, 4년 또, 그냥 3, 4년, 4, 5년 동안은 야, 이거 IF보다 더 힘들구나. 여기 지금 서학 개미들 돈 벌었다며 평균 마이너스 60%인데? 아 증권사만 돈 벌었네, 브로커하고. 아 유튜버 새끼도 돈 벌었겠구나. PR이 뭐 어떻고 지랄아 아우 감사합니다. 유튜버 새끼하고 그거 증권사 새끼 수수료 쳐먹는 새끼들만 돈 벌었겠네? 브로커 새끼들하고. 지금요 제가 이게 몇년 만에 벌어지는 일인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만에 벌어지는 빅스텝입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24년 만에 벌어지는 빅스텝입니다. 24년 전이 몇 년도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게몇년 만에 벌어지는 일이야? 24년 만에.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빅스텝 했던 일은 94년에서 96년 동안 금리 빅스텝을 했어요. 그때 우리는 IMF 하고 다른 나라 선진국들은 고물가 고실업 <laughs> 파멸. 일본, 독일 스웨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다 파멸. 멕시코. 나는 정말 걱정이, 정말 걱정이 어떤 거냐. 이렇게 경제가 위험해지면 기득권이 여러분들 걱정할 것 같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르헨티나 못 사는 것 같아요. 브라질이 못 사는 것 같아요. 콜롬비아가 못 사는 것 같아요. 뭐 멕시코가 못 사는 것 같아요. 필리핀이 못 사는 것 같아요. 일본이 못 사는 것 같아요. 막 그런 얘기를 하,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실은,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난 정말 무서운 게 우리나라의 지금 기득권 애들이 정말 무서운 게왜 무섭냐 그러면 해외에 있는 기득권들도 그렇지만 필리핀이 73년도까지 잘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이 몇 년도죠? 1973년 이후에 몇 년도죠? 1973년 76년 73년도까지 잘 살았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경제를 지금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뭘 무서워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정치개혁이나 경제개혁에서 뭘 집중해야 되는지 정말 헷갈리게 하는데 필리핀이 68년도에 장충체육관 설계를 필리핀에 해줬어요. 그리고 외환관리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1975년도에 외환관리 그러니까 해외 투자는 필리핀에 안 받는다라고 75년도에 발표했습니다. 지금 몇년 됐지? 73년도면 50년 됐죠. 필리핀은 1973년에 멈췄습니다. 다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필리핀은 못 사는 게 아니에요. 50년 동안 경제가 1973년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후퇴가 아니고, 청, 거기서 약간 뒤로 밀려난 것 뿐이지, 필리핀은 1973년도에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50년 동안 흘러온 겁니다. 50년 동안 1973년도에 필리핀인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문화책이나 모든 게 거기서 멈추고 더 이상 개혁이 없었던 거예요. 잘못들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경제에 대해서. 왜? 그래야지 기득권들이 농간을 잘하니까. 우리나라 그거 사기 많이 치거든요. 자원 개발도 안 하고 왜? 그거 나중에 애들 물려줘서 개발시키면 되고 땅을 다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50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인건비 안 올라가고 계속 서민들 그냥 그대로 가난하게 살게 하는 거야. 1973년 그 상태 그대로 50년 동안 흘러온 거야. 누구만 지금 떵떵거리고잘 사는 거냐? 기득권들. 필리핀 기득권들은 정말 살기 좋은 거예요. 1973년에 제일 살기 좋았고. 그 50년 동안 그대로 온 겁니다. 나머지 70% 서민들한테만 지옥인 거지. 자, 일본이 여러분 경제가 후퇴했다고 말씀을 계속하시거든요. 전혀 아닙니다. 일본은 1999년 기준으로 지금 25년 동안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25년째 1990년대 그대로 지금 2022년에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때가 기득권들 살기 좋고, 지금 사람들, 자기들 기득권이 제일 만족했던 상황이거든. 정치적 안정하고. 누구한테만 천국인과? 일본 기득권. 그래서 1990년대 일본 문화 경제가 그대로 멈추고, 1990년대 문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정치적이 경제적으로 개혁을 절대 안 하는 겁니다. 몇 년도에 멈춰져 있는 거지? 시계가. 후퇴항이 아닙니다. 1995년도에 2000년 초반 일본 경제 문화 그대로 계속 그대로 가는 겁니다. 왜 그때가 기득권들의 제일 살기 좋거든요. 인건비도 어느 정도 싸고 말도 잘 듣고 자기들 살기 편하거든. 그리고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간 거예요. 정치 개혁 안 하고 개혁을 절대 안 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회사 후보 뭐 관에 옛날 90년대에 있었던 회사들 그대로 있고 90년대에 있었던 건물들 그대로 있고 90년대 기득권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외국인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끼리 사는 게 편하거든. 누구한테만? 기득권들한테만. 자꾸만 경제가 뭐 발전, 그런 게 아니에요. 기득권들이, 아, 지금이 살기 좋다. 결정오라. 국민들 세뇌시키면 시계가 그대로 멈추는 겁니다. 지금 중국은 엄청나게 발전한 겁니다. 엄청나게 30년 동안 발전한 거. 그래서 중국이 무섭다는 거예요. 베트남도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인도도 발전하고 있죠. 다른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은. 기득권이 멈춘 거예요. 북한도 기득권이 70년대 초에 멈춘 겁니다. 아무것 도 그리고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 뭘 결정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내가 볼때 지금 이 기득권들이 살기 제일 좋다는 거예요. 금융뇌 만들고. 그럼 우리가 경제 후퇴하는 거 아니면 이 상태 이대로 몇십년몇백년갈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융뇌가 절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이런 건 세뇌예요. 사실은 기득권이 좋아서 그 문화, 그 현상이 그대로 멈춰 그대로 가는 겁니다. 왜내내 아, 내 새끼들 나처럼 잘먹나잘 뭐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 하층민들 부자되고 나 경쟁하면 안 되니까 필리핀도 그겁니다. 그래서 필리핀 외국인이 땅을 소유하지 못해요. 회사도 못 갖고 땅도 못 소유하고 투자도 못 합니다. 필리핀은 다른 나라도 그런 식으로 다 해외 투자 금지입니다. 왜? 인근 경쟁시켜야 되니까 한국은 지금 내가 제가 걱정하는 거는 한국의 기득권이 지금 일본이 선택했던 이 시나리오를 지금 있는 상태에서 멈추길 바란다는 거야 아무리 봐도 왜 자식들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같이 경쟁하는 거 싫고 지금 살기 너무 좋거든 본인들한테는 이 상태 이대로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계속 한 제가 볼때 우리나라 지금 멈춘 게 2005년에서 2010년도에 멈췄어요. 태국도 똑같아 태국도 지금 40... 1990년 초반에 멈추고 지금까지 변한 게 없는 거예 90년 초반에 살고 있는 거예 태국 국민들 그냥.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데 후진국이 아닙니다. 멈춘 경제 거가의 성장 멈춘 겁니다. 기득권이 더 이상 우리 거못 내놔 이거. 그다음에 우리 노예들 인근 경쟁 못 시켜. 해외에 투자하면 해외 기업하고 중산층 생겨 정치적인 요구 더하고 땅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인근 경쟁하면 자기들 농장에 서민들 임금 그거 말안 듣습니다 이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회라는 게 뭐고 변혁이라는 게 뭐고 왜 우리한테 지금 개혁이 중요한 거냐 바로 여러분 자녀들의 인권이자 바로 삶이 여기서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족벌 기득권들이 세습에 그렇게 미쳐 있고 벌써 4세입니다 4세에서 자기들도 더 이상 외국 해외 투자도 못 받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외 투자를 못 받는데 외국인 노동자는 천만 명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노예들 싸게 써먹고 금융료로 평생 얘네들 부자 되는 길을 원천 차단할 수가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은 구조적 문제입니다. 사회 체제 문제, 구조적 문제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요. 제일 심하게 할 언론을 장악해서 이분법적인 1차원적인 인간이라는 이분법적인 노예 사고 방식을 계속 사인합니다 니네는 안 돼. 그래서 지금 우리 멈추면 우리 자녀들 이 사람들 노예 된다는 얘기예요.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 얘기에일본이나 그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지금 한국에서 멈춰서 진행되고 공기업이 문화를 민영화하겠다고 혈안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 반발을 물론 알면서 특히 외국인 투자를 막겠다고 혈안인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 싸게 부려먹고 더 이상 저축 못하게 하니까. 저축을 안 하고, 빚쟁이만 되면, 싸게 부려 먹으니까.